안녕하세요. 이웃집 모씨입니다. 막국간들도 안 갔는데 어쩌다 보니 일정이 좀 꼬였네요. 일단 말을 타고 그러고 보니까 여기 막국간 아직 안 돌았네요. 그러면은 일단 우물도 들어가주고 접착 도마뱀이었나? 오 뭔가 많이 있어요. 놓쳤다. 자 위쪽에 또 그 뭐라고 해야 돼? 우물 입구가 있네. 일단 박스들에서 나무 와사를 챙기고 여기 개구리 또 있네. 활력 개구리까지 해서 먹어줬고요. 다시 일단 마곡간으로 복귀하겠습니다. 자, 시간이 좀 늦어서 뭐지? 아. 우물로 연결되어 있었네요. 미니 챌린지 얻었고 이렇게 뜸 들여. 자 사라진 동기구 에피소드 챌린지 받았고요. 이러면 요리를 해야 되는데 요리 좀 할게요. 일단 요리 요정도 있고 아 시간이 아직 안 됐구나. 11시 한 반쯤부터 요리할게요. 자, 테리 뭐 살 거 없고요. 아, 시간을 때워야 되는데 어떻게 때우지? 아, 코로그네요. 고리 유저 관련해서 얘기하는 거고 나무국자 사진이나 하나 찍을까요? 어이씨, 뭐 이렇게 가까워? 독함은 정중함밖에 안 들어가니까 이런 게 좀 불편하네요. 25분이고 자 시작됐네요. 검은 기운이 올라오니까 요리를 시작하겠습니다. 그리고 어딨어? 어딨지? 해품이 꽃이 안 보이네요. 여기 있다. 이렇게 정화 찜도 만들고 지금 피가 별로 없어서 그런데 사과를 먼저 넣어야 되나 보네. 헐. 요리 효과가 지금
개성 공이 몇 개 안 떴어요. 이러면 별론데. 참고로 요리도 슬롯 제한이 있어서 나중 가면은 머리 아프거든요. 지금 사과를 베이스로 하는 게 예쁨이 있고 효과가 다른 거랑 중첩되면 사라지니까 일단 과외 전공을 좀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. 품꽃 베이스도 하나 만들죠. 자, 요리 어느 정도 좀 늘어났는데 원기가 지금 3개나 있네. 원기는 만들 필요 없을 것 같고 전기 쪽은 아직 안 나오니까 괜찮을 것 같고 어차피 전기 쓸 일도 없는데 논슬림 물약도 하나 있고 더위도 하나 있고 그러면 그냥 요거는 안 되죠. 시작됐습니다. 스킵하고 붉은 달 이벤트가 아직 안 끝났어요. 사과를 거의 다 소진했네요. 자, 이 정도면은 뭐 충분할 것 같고 하나만 더. 자, 보시면은 슬롯 늘어났는데 아마 여기 4개가 끝일 것 같으니까 일단 그만할게요. 일단 마곡관에서 얻을 수 있는 챌린지는 다 받은 것 같고 내일은 꼭. 자, 그러면은 이쪽으로 이동할게요. 이쪽인가 보네. 저기 별똥별이 떨어지는 게 지금 먹으러 갈 필요 없을 것 같고 이렇게 돌면은 좀 비효율적이긴 한데 석판 챌린지라고 해야 되나? 석판을 하나 얻어야지 저기 로베리가 연구소로 갈 텐데 그걸 하려면은 이가단이랑 싸워야 돼서 안 하고 있거든요. 발차공 무드랑 깨려고 지금 이러고 있는 건데 이러고가 아니라 그 메인 챌린지 하나를 진행했는데 이가단이랑 싸우고 얻을 것이냐 할 것이냐가 지금 고민이에요. 이가단 거는 한 번에 다 진행하고 싶은 욕심이 있어서. 자, 일단 왼쪽에 마국간도 있고 흰옥수도 있네요. 이쯤에서 내려서 별똥별을 먹으러 갈게요. 다 구울 걸 그랬나?
청동별 하나 먹어줬고요. 탁골과 그랬나 보네. 오, 라요이 열심히 모은 거를 쓸 수 있게 됐네요. 저기. 패링 실패했습니다. 그러면은 저길 가보죠. 어, 무리네. 오, 전기 무서워. 말을 타고 가죠. 동굴에도 있는 것 같은데. 하고 할랬더니 이벤트네요. 자, 에피소드 챌린지네요. 왼쪽은 지난 야숨에도 나왔는데 오른쪽은 이번에 처음 나오죠. 그거 어떻게 하는 거야? 이건 깨졌다기보다는 추가가 나오겠죠. 집이 없어졌어. 자, 콜텐의 행방은 뭐 뻔하고 루피 후에 동굴로 들어왔습니다. 저기 있네요. 이거 잡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렵다고. 다시 10개가 됐어요. 네, 이미 갖고 있어서 그럴 것 같은데. 네, 도마뱀 놓쳤네. 없었으면 여기서 처음으로 잡고 나오겠죠. 자, 마법관으로 가볼까요? 일단 위에 있는 사탕도 좀 가야 되는데 이쯤에서 뛰어내려서 되나요? 안 되나요? 안 되겠네요. 자, 올라가고 있습니다.
식당이 눈앞에 보이고 옆에 저 위에 보물상자 있을 것 같은데 들어갈 수 있나? 저거 떨어질 것 같은데 지금 안 떨어지죠? 사당 깨고 나오면 떨어질 것 같거든요. 사당이나 깨러 가죠. 에코 치우에 사당 들어갈게요. 낙하와 상승. 그러면 어떻게 되나? 자, 갔으니까 돌려보내면 되겠죠? 조금 떨어지는 것 같은데. 아하. 뭐 되돌려서 올려보내는 것 같은데 그 전에 타야겠죠? 어, 보물상자도 있네. 어, 전환이온 방패 11짜리인데 지금 갖고 있는 게 더 좋으니까 안 떨어지니? 자, 다시 떨어졌고요. 타고 다시 올라갈게요. 너무 머니. 가만 있네요. 치우고 어. 원하는 거는 눌러주는 거 성공했어요. 와, 지난번 사당보다는 쉽네요. 그땐 뭐 별 생각이 없어서 그렇긴 한데. 자, 축복의 빛 얻었고요. 나갈게요. 어, 떨어지네요. 올라왔습니다. 로켓 3개 얻었네요. 아, 드디어 로켓이 생겼어요. 자, 그럼 마구간으로 갈게요. 일단 우물 먼저. 돌아보는데 막 별거 보이네요. 별게 있어요. 자, 드론은 왔는데 어라, 아무것도 없죠. 나중에 여기 뭐 요정이라도 있나? 온천인가? 아, 온천인가 보네요, 여기. 체력을 올리긴 좋을 것 같은데. 만땅이라.
상자가 떨어진다는데 저 타고 올라가라는 것 같은데. 떨어지면 어디 떨어지는 거지? 풍물 상자네. 마크도 없으니까 신문은 필요 없고. 여기 액자가 비어 있네요. 자, 대요정 챌린지. 어? 북치는 애 돌려보냈는데 안 와있네요. 왜지? 나중에 합류하나? 자, 일단 하모니 호는 뭐 지금도 고칠 수 있거든요. 네, 대신 끌고 가야 돼서 하네스가 지금 없거든요. 뭐 마법관 포인트로 얻을 수 있긴 한데. 이거는 그냥 여기까지만 할게요. 코론시티 안내판인 것 같고요. 이건 또 언제 갔어? 이렇게 올라가면 코론시티 보고, 이렇게 내려가서 초라마을 쪽으로 가죠. 요정은 의류 방어구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는데 지금은 방어구 업그레이드 할 계획이 없어서 그냥 가겠습니다. 업그레이드 하면은 뭐 성능이 좀 좋아지긴 합니다. 좀 많이 좋아질 때도 있고. 대신 들어가는 아이템이 좀 많죠. 자, 히녹스가 보이는데 위치만 찍어놓죠. 뭐 못 잡을 건 아니지만 굳이 잡을 필요성은 지금은 못 느끼고 있어서. 너 어디가? 아, 얘한테 데려다 준 거야? 화염의 열매를 먹고. 근데 길이 아니네. 자동주행이 AI가 좀 별로 같긴 한데. 시간의 역할이나 뭐 그런 것보다는 좋아졌다고 하는데 기억이 잘 안 나요. 그냥 돌인 거야. 코로 본 것 같은데. 대충 뭐
이쯤에 다 찍어놓죠. 자, 둘러보면서 사탕을 찾아보면서 가고 있습니다. 아, 저기 하나 있다. 위쪽 보고 있습니다. 메로카섬 쪽인 것 같은데 좀 선명해지면 이쯤에서 찍죠. 좌표 찍어놨고 원기계 얘도 원기계구나. 그 다음에 흰자몰이라는데 별로 관심은 없어요. 그냥 도감 모으기. 자, 걔도 좀 모았겠다. 어, 메뚜기다. 메뚜기 못 잡았어요. 이런. 자, 이쪽에서 그냥 가면은 조라 마을이라서. 아, 좀 답이다. 왼쪽으로 올라갈게요. 조라 마을. 건이 따로 없었던 것 같은데 추락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. 추락 쪽에는 시작의 마을이랑 있어서 뭐 마법관도 두 개 정도 있을 테고 일단 언제나 올려놔. 마곡감 보이면은 그거 찍고 끝내면 될 것 같아요. 물론 사당을 찍는다는 얘긴데. 자, 어딨지? 갈림길 아직 한참 가야 되나? 오른쪽으로 갈 거예요. 어차피 왼쪽 길이 없죠. 저 조그만한 새는 도토리 줄 테니까 굳이 안 되겠고요. 여기 사당이 있고요. 마곡관이 저기 있었네요. 그래도 뭐 그냥 위로 올라가는 걸로. 위쪽에도 당연히 사당이래. 마곡관이 있으니까 왼쪽으로 가야 되나 오른쪽으로 가야 되나 그게 좀 고민인데 오른쪽으로 가보죠. 네, 왼쪽이죠. 이렇게 돌아서 여기 마곡관이 하나 있고 어 지워버리고 대교. 어, 이런 애들이 있었나 보네. 저것도 챌린지 중에 하나일 텐데. 아, 마법관 나왔습니다. 사당은 어디지? 이쪽에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별 여기다 찍어놨으니까
그래 못 먹었어요. 넌 또 뭐니? 대게 뜨는 거 보니까 돌이네요. 아, 그냥 말 타고 가 그랬나? 이게 거의 습관성이라. 말 버리는 게 거의 습관성이라. 광상은 뭐 지금 안 깨도 되고요. 물론 까먹고 안 깨일 것 같긴 한데. 마야 치데기나의 사당에 도착했습니다. 여기 깨고 마무리 할게요. 아, 맨몸 전투야. 추적인데 나무봉밖에 안 주네요. 오호. 여기다 붙여주고. 이 사이에 옆으로 돌아갈게요. 오, 좋은 거 있다. 대충 붙여주고.
것 같습니다. 이쯤인가? 이번 판은 개꿀이었습니다. 한 대도 안 맞을 수 있었는데 아쉽네요. 자, 이런 거 좀 꺼주고 광선 머리 저 대포인가? 빙룡이네요. 창에다가 붙여. 여행자의 창이 아니었네요. 뭐 이렇게 붙이면 되고. 대포는 없었나? 아, 이 위에 있는 게 대포인 거보다. 그러면은 여기다 쓰긴 좀 아까운데 여기다 쓰지. 있으면 편하거든요 바위 낄 때. 자, 나가죠. 상자 열어볼게요. 상등대장 스피어. 이것도 나쁘지 않아요. 얘 버리고 자,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